정규리그에 이어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엔드게임을 해낸 모벤져스가 MBC에 상륙했는데요. 모든 걸 걸고 팀을 왕좌에 올린 두 히어로, 양동근, 이대성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We are the champion. 현대모비스. 좀 낮춰서, 좀 낮춰서. We are the champion 이 정도.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 We are the champion. 현대모비스. 카메라 보고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농구단 주장을 맡고 있는 양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이대성입니다. 아니, 우승을 한 지 지금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너무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아요. 얼굴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머리도 새로 하시고. 시간이 좀 나서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잠을 많이 자서 네, 피부가 좀 더 좋아졌네요. 달콤한 꿈을 꾸기까지 7개월이란 긴 시간을 달려온 현대모비스. 때론 부상 때문에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시즌 내내 막강한 전력을 이어갔는데요. 그 결과 정규리그 1위에 이어 챔피언 결정전에선 전자랜드를 4승 1패로 꺾고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소감 한번 들어봐야겠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미디어데이 때 감독님 손가락을 봤어요, 제가. 근데 저는 저랑 동근이 형 살을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은 살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은 내심 4승 1패로 생각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결과가 또 5차전 4승 1패로 마무리돼서 4승 1패 충분히 만족합니다. 일단은 부상 선수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상이나 지훈이나 또 용준이 형, 태종이 형, 또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 해줬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BL의 새 역사를 써낸 비결, 200살 라인업을 자랑한 헬벤져스의 투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팀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나타난 아이언맨. 해결사 양동근 선수는 승부에 쐐기를 박는 득점포를 가동해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역시 에이스는 다른 것 같죠? 양동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여섯 번째 반지로 네. 선수 최다 우승 네. 기록을 또 세웠어요. 네. 올해 우승 반지를 좀 빨리 받아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구단 측에 얘기를 해서 미리 두 개를 빼왔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이러고 알사탕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야, 예상이, 이건, 예상이 빗나가지가 않네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갑자기 사탕이 제일 빛나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잖아요. MVP 축하합니다. 동근이가 와가지고 안아주시고 건아도 너무 축하해주고 제가 근데 그런 순간을 꿈꿔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현실이 되니까 너무 그냥 꿈 같았어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 이번 시즌. 하지만 이대로 끝내기엔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어 두 선수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감독님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다. Yes or no? 하나, 둘, 셋. No. 근데 이거는 거짓말 삼직 해야 되나? 왜 눈치 봐요? 아니, 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자, 해봅시다. 과연 결과는? 언제 원망했어요? 뭐, 매 순간. 그도 그럴 것이 코트의 헐크, 이대성 선수는 화려한 개인 플레이를 좋아해 조직력을 중요시하는 유재학 감독의 심기를 종종 긁었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대결에서 이기면 감독님이 약간 자유이용권 하나 주셔서 덩크슛 자유이용권을 걸고 감독님과 자유투 대결을 벌인 당돌한 선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유재학 감독 덕분에 챔프전에서 200% 능력을 발휘! 더 이상 별종이 아닌 별 중의 별로 거듭났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자유이용권은 받았잖아요. 네. 만약에 MVP 자유이용권 한 가지만 선택. 저는 무조건 자유이용권이에요. 저는 무조건 자유이용권이에요. 코트장 내에서 더 신나게 누구보다 땀 흘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는 대한민국 농구 선수 탑5 안에 든다. Yes or no. 의미심장한 미소가. 자, yes or no. 하나, 둘, 셋. Yes. Yes. 오!
오, 역시 진실. 기계가 고파서 너를. 너는 탑5라고 자신하는데 기계는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탑5 누구라고 생각해요? 양동근 선수요. 알았어.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저 누를게요. 저는 양동근 형이 올타임 넘버원이라고 생각해요. 역대. 매겨라, 매겨. 야, 이거. 되게 수건 하나만 주세요. 땀을 게임 때보다 더 많이 흘려요, 지금. 15년 동안 모비스의 심장으로 뛴 양동근 선수에게도 난감한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현대 모비스 말고 다른 팀에서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분명 아니라고 말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진 상황. 가실 건가요? 글쎄요, 그건 모르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반응 이상했어요? 아, 그럼요. 네. 정말요? 그럼요. 뭐 동근이 형. 다른 팀에서 원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네. 다른 팀에서 안 찔러가지고. 뭐 어디든 좀 우승을 원하는 팀이면 동근이 형 들어가면은 조각이 맞아 떨어지니까 우승으로서. 제가 만약에 구단주고 단장이라면 전 동근이 형 잡습니다. 자, 이제 6월 중순까지 휴가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 구단 행사 끝나면은 가족여행 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는 일단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하고. 이게 약간 모비스 전통인 것 같아요, 그렇죠? MVP 수상하고 결혼하고. 양동근 선수도 그랬잖아요. 뭐 얻어 걸렸죠, 저는. 프로포즈 했어요? 영화관에서 프로포즈했어요. 이야, 멋지다. 울던가요? 아니요, 제가 울었어요. 네? 전혀 스스로 네가 감동한 거네. 아, 나 진짜 감동적이구나, 뭐.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전달 못했을 것 같아서. 그 고맙다는 얘기 많이 했고요. 프로포즈 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프로포즈요? 네.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뭐 버릇같이 결혼하자는 얘기 했었는데 정말로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좀 울어라. 아, 제가요? 좀 울어. 이런 거 좀 못하겠어요. 아. 티격태격 끝까지 유쾌했던 두 선수. 이들의 다음 시즌 목표는 뭘까요? 진짜 안 다치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목표는. 그리고 또 통합 우승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 말대로 다치지 않으면 모벤져스 네, 내년에도 그 명상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하게 끝난 모벤져스의 2019 시즌. 다음 시즌에도 계속될 저희의 강력한 한방. 기대해주세요. 모비스 포에버!